저는 오늘 CJ 대한통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아시겠지만 그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상승과 하락해서 오락가락하게 되면서 종목들의 흐름이 좀 그렇게 딱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어찌 본다면 또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여주는 종목들을 찾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을 선택을 했고요. 최근에 뭐 우체국 택배 노조 같은 게 파업을 하게 되면서 좀 시끄러웠었는데 어쨌든 이 우체국에서 어쨌든 이 파업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택배 기사였던 분류 작업에서 제외를 시키고 그리고 우체국 택배가 이제 소포로 이제 다시 명칭이 바뀐다 그러는데 어쨌든 우체국 택배 사업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본격화가 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을 하고 하반기까지 확정을 한다 그러는데 만약에 진짜 정말로 지금 소포로 명칭이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택배 사업을 철수를 하게 된다라면은 뭐 다른 뭐 한진이라든지 CJ라든지 이런 기존의 택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자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은 그 파일을 또 추가적으로 취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택배 시장이 레드오션인데 여기서 어쨌든 한 사업자가 철수를 한다는 건 다른 사업자한테는 정말 좋은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통해서 뭐 점유율 좀 더 가져갈 것인 기대감들 때문에 최근에 뭐 날짜를 보게 되면은 6월 16일부터 상승 추세 현재 전환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위에 상당히 안정적인 우상향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택배기사 분류 작업을 제외를 하게 되면서 CJ 같은 경우는 그 자동화가 전반적으로 많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 사업 전반적으로 이 그 택배기사들의 분류 작업을 제외를 하게 되면은 그 분류 작업을 하는 또 인건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그 비용으로 인한 또 택배 단가 인상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진 같은 경우에는 170원 정도 일단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CJ 같은 경우도 기업 고객과 그리고 신규 고객 같은 경우 200원에서 250원 사이 정도 인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일반 대상 고객한테는 인상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택배계 전반적으로 이 택배 단가 인상에 대한 이슈가 또 떠오르게 된다라면은 또 어쩔 수 없이 CJ도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까. 그래서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이 CJ 대한통운을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차트적인 부분도 보더라도 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좀 안정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은 오늘 이제 2.8%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올선만 안착을 해준다라면은 이 캔들이 올선 위에서만 움직여주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상승의 기우가 가팔라질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제 올선 안착 여부를 한번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일단 18만 원 이하로 설정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7만 7천 원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이요. 그 매출에 있어서 물류가 국내와 해외가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국내가 지금 한 60% 정도고 해외가 한 40%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체국 택배 이 그 파업에 대한 이슈에 상당히 좀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될 만한 수익성도 일정 부분 뭐 그 우체국 택배가 가지고 있는 이 캐파의 한 50% 정도를 뭐 가져온다는 얘기가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해외 쪽보다는 국내 쪽에 좀 더 사업이 치중이 되고 물론 해외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말씀하셨듯이 어찌 보면 해외 쪽보다는 국내 쪽에 조금 더 매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런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어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 내일장 어떤 종목 좀 지켜보계신가요? 네. 참고로 CJ 대한통운은 연결 기준으로는 해외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 또 그렇습니까?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죄송합니다. 숟가락 얹어서 죄송하고요. 네, 일단 말씀드릴 종목이 TLB라는 회사입니다. 네. TLB 하게 되면 참 생소하다라고 보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대덕전자에서 분사된 회사죠. 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 PCB에 주력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변화될 요인 중에 하나가 DDR5입니다. 이제 드디어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과정이 나왔을 때 가장 또 부각받을 대표적인 회사다라는 쪽에 무게를 맞추고 있고요. 반도체 후공정 장비까지도 진출하고 게다가 또 5G 통신 관련된 쪽도 같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매출 비중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가장 주력은 반도체 관련된 PCB 쪽의 메모리 쪽이다라는 쪽에서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다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SD 관련된 쪽에서도 국내 최초로 양산 체계 갖췄었고 거기다가 SK 하이닉스가 인텔 사업부 관련된 사업부 인수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도 될 것이다라는 쪽에서 보는데 중요한 거는 상장할 때 너무 좀 비싼 밸류로 상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다가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의 조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좀 낙폭을 좀 크게 키웠다가 한 7만 원대 있던 상장했던 주가가
지금 거의 반토막 나는 상황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앞으로 한 올해 하반기면 빠르게 이제 DDR5 양산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가 확인될 것이라는 관점 쪽에서 낙폭 과대가 좀 거래량 증가 반전과 함께 변화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기대감과 함께 특히 실적 기조 연간으로 보게 되면 꾸준히 성장한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직전 고점 때 한 4만 7천 원대까지는 반등 시도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직전 저점대가 이탈하는 3만 6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대장주가 움직여야 소프장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선순환이잖아요. 아닙니다. 요즘 그렇지만은 않아요? 네, 요즘 기조를 보게 되면 네. 신택이라는 회사가 먼저 움직이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반도체 패키지 관련된 쪽도 오늘 뭐 하나 기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같이 변화가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변화를 보게 되면 약간 시장에서는 큰 건 안 움직여도 작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변화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중소형주가 움직인다. 여기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여쭤봤냐면 네. 이 연초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얘기했는데 네. 언제 우리가 도대체 수혜를 받을 것인가. 네. 이 개인들이 삼성을 이제는 조금 버리면서 카카오를 담는 이런 지금 수급의 모습도 포착이 되기 때문에 네.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아, 그거는 삼성전자. 뭐 하반기 성장주 얘기도 많이 하고는 있어요. 네, 네. 참 방송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실적 관련된 플러스 알파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한쪽이면 폴더블 잘 팔리면 업사이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어요.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잘 참고하셔서 내일장 시초가 종략을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분석과 전망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